다음 소식입니다.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엄격한 방역 정책을 시행한 지 둘째 날인 어제 코로나 검사 결과 단기 체류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첫날보다 그 수치가 높아지면서 우리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. 먼저 유승현 의학 기자입니다. 어제 하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승객은 그제보다 85명 는 1,137명입니다. 이 가운데 281명이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 분류돼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73명이 확진됐습니다. 양성률 26%, 4명 중 1명꼴로 첫날 양성률 20.4%보다 더 높습니다. 내국인과 장기 체류자가 입국 후 하루 안에 지자체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까지 집계되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. 지난달부터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한 주 급증해 41.9%까지 올라갔습니다.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화로 해외 유입 확진자 규모도 커졌습니다. 하루 만에 100여 명이 늘어 오늘 0시 기준 172명으로 94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. 이 중 중국발 확진자가 76%를 차지했습니다. 내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내 의료진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. 주말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. 검역대에서 PCR 확인서의 그 내용들이 이제 모두 다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검역 단계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요. 중국발 확진자들에게서는 국내에 이미 돌고 있는 BA5와 BF7, BN1 변이만 검출됐습니다. SBS 유승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